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64호 석불좌상이 봉안된 남원 덕음함이 도량의 발전을 기원하는 안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법회에는 불천 법음을의 교육원 해일스님, 영월사 주지 금강스님 직전으로 도량을 청정히하고 더욱 번창하도록 하는 전통 불교 의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비어있던 덕음함의 주지로 작년 6월 부임한 진선스님은 신행활동, 일상생활, 사찰 정비 과정 등을 유튜브에 올리며 불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번 안택법회를 계기로 도량을 일신하고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불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포교 원력을 세워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